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5위를 향한 KT와 한화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의 멜로하스 주니어, 2번 김민혁, 3번 장성호, 4번 황재윤, 5번의 문상철. 5승 11패, 3.8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의 황영묵, 2번 요나단 페라자, 3번에는 지명타자 안시용입니다. 노시환, 최은성, 김태현. 8승 7패, 3.84의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2번 타자 김민혁 선수는 왼쪽 투수에게도 강합니다. 페라자가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김민혁의 안타. 풀카운트 하고요. 때립니다. 인디간이 활짝 열립니다. 김민혁은 2루로 돌아 3루까지. 역시 천적입니다. 네, 장성호 선수는 류현진 선수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점수와 연결시킬지. 3루 쪽 땅볼. 노시환 잡아서 2루. 그리고 황영묵이 1루까지. 실점 없이 류현진이 1회 KT 공격을 끝냅니다. 7위 하나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럽니다. 네. 아우, 들어왔어요. 큰 경기에 또 쿠에바스가 잘 던졌던 기억이 있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 번째 공 때립니다. 왼쪽 안타. 안타성 타구를 잡아냅니다. 안타성 타구를 받아내는 김민혁 드라이크였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스윙입니다. 나나우 상태. 장성호가 집어서 1루에 삼진 두 개째 뽑아내면서 오늘 삼진은 세 개째. 대정대도 비교적 유현진의 강한 면모를 보였고요. 3할 1푼 4리입니다. 왼쪽 높게 머리 가는 타구. 페라가 뒤로 갑니다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대정대의 솔로 홈런. KT가 먼저 0의 균형을 깹니다. 그러니까 배정대 선수가 8번 내려온 것도 사실 생경하긴 해요. 워낙 그 클러치 상황에서 잘 치는 그런 타자고 류현진 선수에게 피홈런 세 번째를 뽑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정대의 시즌 7번째 홈런, 49번째 타점. KT가 먼저 홈을 열었습니다. 장진혁에게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9구째 승부. 걷어내지 못하면서 삼진입니다. 4개째 탈삼진. 사실은 지금은 뭐 구종 자체도 녹록치 않은데 구종을 노리기에는 좀 어렵죠 사실. 그렇죠. 이재원의 배트가 쪼개지고요. 외야로 가지 않습니다. 심우준 유격수 잡아내면서 마음을 가져주시면 대부분 알겠죠. 그럼요. 스윙 삼진. 완벽한 1회부터 3회까지의 피칭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 멀리 중견수 당장 바라봅니다. 2회 세 개째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류현진이 KT에 맞은 게 네 개인데 그 중에 세 개네요. 이 정도면 천적이죠. 그러니까 힘을 한번 류현진도 실었고 또 황재균도 빨리 돌렸어요. 또 타이밍 제대로 맞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개째 비홈런. 반발력이 잘 됐다. 예. 문상철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타구는 다시 한번 담장쪽 갔어요. 백투백 홈런. 황재균에 이어서 문상철까지. 이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류현진 선수 본인도 지금 이제 개면적인 표정을 짓고 있고요. 3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타자 연속 홈런. 지금 KT전 홈런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도 빠져나갑니다. 일단 맞기는 했지만 아웃카운트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맞추는데 땅볼. 아! 2루가 비어있군요. 그러면서 더블 플레이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2루수에 베이스 커버가 없었어요. 2&2에서 떨어지는 공으로 배정대를 낚습니다. 투아웃. 롯데와의 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커브 꺼내듭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잔루는 2루에서 멈춥니다. 득점 직원이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높게 솟구치는 타구. 우익수와 중견수가 모입니다. 두 선수 거의 다 접근해서 홀이 없으면서 약간 부딪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을 페라자에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로킹 스트라이크. 그렇죠. 이거 높이 보세요.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모두 12 타자를 상대했습니다. 7개의 탈삼진. 이번에 두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롯이 맞죠. 왼쪽 멀리. 이 타는 남겼죠. 솔로 홈런. 자, 이게 쿠에바스 선수에게 올해 뽑아낸 첫 홈런이거든요. 의미가 있죠. 모든 욕은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전이었습니다. 한화가 경기 시작 후에 13타자 만에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적은 투구수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반등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더군다나 KT 위즈는 스페셜들을 어제 안겼단 말이에요. 자, 2점 차로 좁혀놨다는 점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일단 패스 짧은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끈질긴 승부에서 안타를 뽑아내는 장기녀. 강한 타구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대단하네요. 문상철이 몸 날려 막고 자기 베이스를 밑으로 툭 칩니다. 두 점차 경기가 6회로 이어집니다. 2구 원승 11홀드 5.0. 격차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렇죠. 입 맞으면서 파울 지역에 떴고 포스터 최전으로 바뀌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첫 플레이로 완성시킵니다. 유리한 볼 카운트. 문상철에게 복판에 찔러 들어오는 공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3루점. 아, 잡았어요. 강하게 1루에 던져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노시환입니다. 좋은 수비로 박상원을 도와주는 노시환의 호수비. 그러니까 투구수를 늘리는데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볼넷이에요. 이원석을 지금 이도윤 대신에 주로 플레이 시키고요. 원복 번트를 댑니다. 포수 앞으로. 야, 앞으로 1루에서 아웃. 장성우답네요. 에. KT 마무리 박영현 선수 마음가짐이 있었어야 돼요. 아. 자, 보세요. 이게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성 감슬 뻗어나가는 안타. 박영국이 곱을 보면서 2루에서 멈춥니다. 떨어지는 공. 투업. 원투. 오, 지금은 150의 공이 머리 쪽을 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자는 3루 2루로 옮겼어요. 안타라면 이제 동점입니다. 트렌트 조수영 옆 꿰뚫었고 땅볼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윤석이 경기의 흐름을 3대1로 이어갑니다. 아, 이거 정말 슈퍼캐치입니다. 빛받는 타구 동점이 아닌 3대1 리드로 6회 말이 마무리됩니다. 1패 6홀드 2.84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는 많은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승계주자 실점했습니다. 스윙 삼진 오윤석이 물러납니다. 자, 이 공이죠. 이 공이 커터성으로 돌아가 고속 슬라이더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변화구 땅볼 유독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1루에 강하게 투아웃. 기습 번트 그대로 페어존에 들어가면서 시무이 이렇게 잡힙니다. 3피안타 1점하고 내려갔고 이제 구원이 가동되고 있는 KT입니다. 이제는 카운트가 꽉 찼습니다. 빠져나가는 안타. 그거 느끼세요? 제가 얘기한 반대로 되고 있어요. 퍼펙트하면 깨지고요. 타격감 떨어졌다고 하면 안타 나오고. 투 스트라이크의 카운트. 스윙 삼진. 62번째 등판이고요. 8구 원승 3.80. 18개의 홀드를. 변화구 3루가 달라놓습니다. 2루에 던져 3루 돌아왔습니다. 최은성 허브룩. 오늘 경기는 이제 한 점 차가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준석이 첫 타석을 맞게 됩니다. 변화구 밀어냅니다만 내야에 뜨고 이미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의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문현민 선수입니다. 역전주자까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라이드라인 타고 담장 앞에서 로하스가 거의 담장에 등을 대고 타구를 잡아냅니다. 한 점 차 경기. 5구 원승 15홀드 4.56의 시즌 기록. 진품인가요? 로하스 그럴만하죠. 오른쪽 넘어졌어요. 김태훈이 넘어지면서 이제 공을 따라갑니다. 3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이게 가요. 공이 3루까지 태그 공 흐릅니다. 보시죠. 아하. 턴을 하려다가 넘어졌어요. 새로운 배틀 들고 나왔습니다. 때립니다. 왼쪽 페라자 잡고 로하스 홈으로 볼 연결됩니다. 홈에 빗나갑니다. 이 시점,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7점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스트라이크아웃으로 물러나지 않은 김민혁 선수 오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반등입니다. 그럼 승계원에서 마지막 공 약간 미끌리면서 때립니다. 빠져나가는 안타. 2사 후에 볼넷과 안타가 나오면서 강백호까지 타순이 이어집니다. 오페를 안았었고요. 오! 그리고 공이 옆으로 흘렀어요. 자동고 이상으로 만루가 됐고요. 이제 오윤석에게 2사 만루의 기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삼진을 외치는 한화 팬. 투아웃 만루! 오! 밀어내기 볼. 한 점이 더 들어옵니다. 실점은 뭐 이해가 가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 벤치는 오늘 한승혁 선수 투구수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1구 원승 10홀드 3.30의 시즌 기록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화할 텐데 높은 거 결국 이민우가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잘로 말로 ABS 지금은 울리면서 페라자가 헬멧을 벗고 아쉬움을 갖고 돌아섭니다. 쉽게 납득하지 않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죠. 어쨌든 끝단에 지금 걸린 앞단, 뒷단 변화구 왼쪽 좌익수가 기다립니다. 변화구 실참진 승리 요정이 오셨습니다. 김지영 구단주가 왔을 때 팀이 5승 2패 성적으로 시즌 올렸거든요. 네. 네. 2승 1홀드 5.34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는 투 스트라이크. 왼쪽으로 높게 솟구치는 타구 당장 쪽이에요. 또 한 번 넘어갑니다. 맨 로하스의 솔로 홈런. 이 홈런은 그러니까 하나 벤치 분위기를 좀 꺼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 로하스의 시즌 30번째 홈런이 나옵니다. 통산 162번째 홈런. 와, 그러면 뭐 과거 타이론 우즈, 데이비스 다음이네요. 그렇군요. 네. 역대 외국인 타자 중에 3위에 해당되는 성적을 올리게 되는 로하스. 19원승에 22세이브 3.43의 시즌 기록. 투볼 투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투아웃 유로결 아웃킥 잡아냈던 KT 스트라이크 경기 마무리됩니다. 최종 점수 6대2 한화 KT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KT가 한화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쿠에바스가 이 경기를 지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피칭을 해줬고 류현진 상대로 홈런이 임팩트가 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화와 KT 올시즌 마태그는 16회 한화의 우세로 끝납니다. 과연 5강권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